자, 태종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태조의 심정을 한번 살펴볼까요? 태조 입장에서는 정몽주도 죽이고 정도전도 죽이고 사랑하는 두 아들도 죽인 이방원이 너무나 미웠겠죠. 게다가 정종이 왕위에 오르자마자 이방원은 태조에게 감시병도 붙이고 수도도 다시 개경으로 옮겨버립니다. 거기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기 말 한마디면 껌뻑 죽었던 신하들이 이젠 문안 인사도 오질 않으니 태조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시간이 지나 태종이 왕이 되고 정종이 상왕이 되자 태상왕이라는 칭호를 받은 태조. 하지만 태조는 결국 왕위를 꿰찬 아들이 꼴도 보기 싫었는지 쉴 새 없이 행차를 나서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태조의 행동 때문에 태종은 큰 고민에 빠집니다. 조선은 엄연히 유교의 나라인데 본보기가 되어야 할 왕이 아버지께 불효를 하다니요. 하지만 태종이 아무리 노력해도 태조는 끝까지 아들과 화해하길 거부하더니 이내 큰 사건을 터뜨리고 맙니다. 태조의 두 번째 부인 신덕왕후 기억나시나요? 신덕왕후의 친척 중에 조사이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태조가 왕이었을 때 벼슬을 하고 있던 조사이는 1차 왕자의 난 때 정도전파로 몰려서 감옥에 갇혔는데요. 그런데 막상 조사해보니 별거 없었는지 얼마 안 있어 그냥 풀려났는데 태종이 왕위에 오른 후 태조는 태종에게 부탁해 조사이를 동북면으로 보내버립니다. 그런데 동북면에 도착해서는 갑자기 죽은 신덕왕후의 복수를 해야 한다며 일대의 세력을 모으기 시작하는 조사이. 그러더니 순식간에 1만 명에 달하는 군대가 모여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조사이는 앞서 감옥에 갇혔다가도 별거 없다며 풀려났듯이 중앙정치계에서 신경 쓸 정도의 실력자도 아니었거니와 조사이와 신덕왕후는 모두 개경 출신으로 동북면엔 아는 사람도 없었는데 어째서 그런 조사이가 신덕왕후를 명분으로 반란을 일으키자 순식간에 1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모인 걸까요? 답은 태조 이성계의 존재에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동북면은 태조가 나고 자란 태조의 텃밭. 그러니 동북면 사람들은 태조의 명령이라면 무조건 따르겠죠. 그런데 조사이를 동북면에 보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태조입니다. 게다가 군대가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추자 태조도 움직이기 시작하는데요. 그 시각 태조는 임진강가에서 명나라 사신을 맞아 잔치를 베풀고 있었는데 잔치를 마친 태조는 갑자기 여기까지 나온 김에 동북면이나 다녀오자꾸나 라며 동북면으로 향하는데요. 그러자 심상치 않은 상황을 눈치챈 태종은 계속해서 태조에게 사람을 보내 그만 궁궐로 돌아와 달라 부탁하지만 태조는 굴하지 않고 동북면으로 나아갑니다. 뒤이어 태종은 반란군에도 사람을 보내 해산하라고 명령하지만 반란군은 태종이 보낸 사람을 죽여버리는 등 긴장감만 높아져 가는데요. 그러다 결국 태조가 조사이와 합류하자 태종은 민재에게 개경 수비를 맡긴 채 직접 군을 이끌고 난을 진압하기 위해 출발하니 비로소 아버지와 아들의 전면전이 벌어질 위기에 처합니다. 하지만 이 전투는 생각보다 너무 싱겁게 끝나버리는데요. 반란군의 포로로 잡혔던 관군 한 명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말하기를 관군이 4만 명이나 왔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당해내려 합니까? 라고 하자 밤사이에 이 말이 쫙 퍼지면서 반란군은 하나둘씩 겁을 먹기 시작했고 그러다 도망병 하나가 실수로 불을 지르자 놀란 반란군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도망쳐 버렸는데요. 그렇게 제대로 된 준비 없이 급하게 군사를 일으킨 태조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패배를 겪게 됩니다. 그렇게 난이 진압된 후 평양에 머무르며 상황을 살피던 태조에게 태종이 보낸 신하가 옵니다. 주상이 내게 화가 많이 난 것 같은데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겠구나. 아니옵니다, 태상왕 전하. 주상께 우선 태상왕 전하가 돌아오길 목이 빠지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심지어 전하를 맞이하러 마중까지 나오신다고 하니 전하께 우선 그만 노여움을 푸시고 궁으로 돌아오시지요. 거참 다행이구나. 내 속히 준비해서 갈 테니 그리 전하거라. 그렇게 태종은 돌아오는 태조를 맞아 잔치까지 베풀면서 부자간의 극적인 화해가 성사됩니다.
사실 이미 나이가 지긋한 태조가 다시 왕위를 빼앗았다 하더라도 방번과 방석은 이미 죽고 없고 적장자인 방우도 죽고 없는 데다 둘째인 정종은 상왕에 올라 있으니 정종에게 물려줄 수도 없으며 방위와 방간은 왕의 제목이 아님이 드러난 터라 어차피 다음 왕으로 어울리는 사람은 태종밖에 없었죠. 게다가 이미 이때쯤엔 태종이 나라를 어느 정도 안정시켜 놨으며 왕권도 견고하게 다져놓았고 명나라와의 관계도 회복시켜 놓았기 때문에 태조도 그런 태종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겠죠. 이 사건이 있은 뒤로 태조는 이전만큼 행차도 자주 나가지 않고 궁에서도 조용히 지내며 태종이 인사를 올 때도 피하지 않는 등 상당히 점잖은 생활을 보냅니다. 그리고 난이 진압된 지 6년 후인 1408년 마침내 태조는 숨을 거두는데요. 말년에 뇌졸중을 앓던 태조는 죽기 직전에 담이 심해서 잠깐 일어나 앉아 있었는데 이를 본 태종이 직접 청심원을 태조에게 올렸지만 태조는 기력이 다했는지 삼키지 못하고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원나라 관리의 아들로 태어나 세상의 흐름을 읽고 고려로 귀화하여 숱한 공적을 세우며 영웅으로 불리다가 결국 정권을 휘어잡고 마침내 왕위에 올라 조선이라는 새 나라를 건국한 태조 이성계. 하지만 이성계는 이후 아들의 난으로 절친한 친구와 아끼던 아들들을 잃고 쓸쓸한 말년을 보내다 72세의 나이로 세상을 뜨고 말았는데요. 태조의 왕릉은 현재 경기도 구리시에 있는 건원릉인데 풀이 잘 정돈된 다른 왕릉에 비해 건원릉은 억새풀이 매우 투박한 게 마치 태조 이성계의 인생과 잘 어울린다고 하여 벌초를 1년에 딱 한 번씩만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마침내 태조에게도 왕으로 인정받은 태종. 그리도 원하던 왕위에 오른 태종은 과연 어떤 정치를 폈을까요? 우리가 보통 학교에서 태종에 대해 배울 때 태종은 왕권 강화를 통해 나라를 안정시켰고 그로 인해 다음 왕인 세종이 나라를 크게 발전시켰다고 배웠죠. 태종은 왕권 강화를 위해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사용했는데 그중 하나는 공신 제거이고 나머지 하나는 정치제도 개혁입니다. 그중 공신 제거부터 먼저 살펴볼까요? 태종은 왕이 되기 위해 두 번의 왕자의 난을 겪었고 그때마다 여러 사람들이 태종을 도왔죠. 그런데 막상 왕위에 오르고 나니 태종은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의 나를 만들기 위해 많은 이들이 도움을 줬지만 과연 앞으로 내가 하려는 일에도 그들이 도움이 될 것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오히려 걸림돌만 될 것 같은데 태종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걸까요? 이를 알기 위해선 먼저 태종의 지지 세력을 알아봐야 합니다. 태종은 왕위에 오르기 위해 태조 그리고 정도전 세력과 대립했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정도전의 반대 세력이 태종에게 흡수됐는데요. 정도전은 신진 사대부 중에서도 급진파 신진 사대부로서 나라를 뒤엎고 권력층을 갈아버린 후 백성이 중심이 되는 새 나라와 제도를 정립하려 했습니다. 그러니 이에 반대하는 세력은 당연히 고려 시절부터 힘을 가졌던 기존의 기득권층, 즉 보수파 관료들이었겠죠. 따라서 정도전과 급진파 세력에 반대하는 중도파, 보수파 진영 사람들이 이방원과 손을 잡게 됐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냐면 태종은 정도전과 같은 신진사대부 출신이었기 때문에 태종이 꿈꾸는 조선은 보수파와 중도파가 원하는 나라가 아니라 정도전이 원하던 나라에 더 가까웠거든요. 게다가 태종은 아버지 태조도 그리고 자기도 힘으로 왕위를 빼앗았기 때문에 반대로 자기 신하들의 힘이 세지는 것도 싫어했으며 권력욕이 셌던 만큼 왕권을 강화하고 싶었으니 태종은 지금까지 자기를 따라왔던 사람들의 힘을 약화시킬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결심을 마치자 가장 먼저 태종의 눈에 들어온 건 바로 아내 민씨의 가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태종의 장인인 민재는 보수파의 수장격인 인물이었고 민씨와 민씨의 형제들은 1, 2차 왕자의 난에서 크게 활약한 공신들이었으니 그들의 힘은 꽤나 막강했겠죠. 게다가 태종에겐 한 가지 고민이 더 있었는데 바로 세자인 양녕대군이 어린 시절 민씨 가문에서 자라서 이들과 친하단 것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민무구 민무질이 권세를 부린다는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는데 나중에 세자가 왕위에 오르면 이 민씨 가문이 얼마나 권세를 부릴까 걱정이 됐던 거죠.
그러니 민씨 가문을 제거하면 보수 진영의 힘도 약화시킬 수 있어. 이들이 세자를 등에 업고 권세를 부릴 걱정도 줄어들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겠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태종이 민씨 가문을 어떻게 제거했는지 알아보기 전에 태종의 부인 원경왕후 민씨에 대해 한번 살펴봅시다. 태종의 정실 부인 원경왕후 민씨는 당대 최고의 명문가 중 하나였던 민씨 가문 민재의 딸로 18살 때 2살 어린 이방원과 결혼하여 이후 12명의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마침내 태조가 왕위에 오르자 이후 민씨는 이방원의 자질을 알아봤던 건지 이방원을 적극적으로 후원하기 시작하는데요. 민씨의 아버지 민재는 보수 세력의 수장답게 많은 사람을 이방원 세력으로 끌어들였으며 민씨의 남동생 민무구 민무질은 이방원의 신복이 되는 등 민씨 가문은 온 집안의 힘을 끌어다 이방원에게 몰아줬습니다. 또한 민씨는 정도전이 사병을 혁파하고 무기를 몰수할 때 무기들을 몰래 빼돌려 아버지 민재의 집에 숨겨뒀고 1차 왕자의 난 때 정도전과 남은의 술자리가 무르익었음을 확인하기도 했으며 배가 아프다는 핑계로 이방원을 빼돌리는 등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2차 왕자의 난 때 이방원이 차마 형을 해치지 못하겠다며 주저하자 민씨는 직접 나서서 이방원에게 갑옷을 입혔으며 싸움 도중 전투에 나간 말 한 마리가 집으로 돌아오자 민씨는 직접 무기를 들고서는 크이가 싸움에서 패한 것 같은데 내 이렇게 앉아있을 수만은 없다. 나도 직접 나가서 싸울 테니 말리지 마라 라고 했지만 시녀들이 말려서 싸움에 출전하진 못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민씨는 이렇게 온 힘을 다해 이방원을 도왔고 마침내 이방원이 왕위에 오르게 되자 민씨도 왕비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뭐라? 전하께서 또 젊은 여인을 침소에 들이셨단 말이냐? 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당장 전하를 뵈어야겠어. 아니, 부인이 여긴 어쩐 일이오? 전하, 어찌 저에게 이러실 수 있으십니까? 제가 지금까지 어떻게 전하를 보필해왔사온데 어찌 이러실 수 있단 말입니까? 왕위에 오른 태종은 하루가 멀다 하고 젊은 여인들을 잠자리에 들였고 안 그래도 기가 세고 질투가 심한 원경왕후는 그때마다 짜증을 부렸는데요. 그러자 참다 못한 태종은 결국 왕이 된 지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원경왕후와 별거를 했다고 합니다. 중전의 투기가 심해서 도저히 함께 살 수가 없다. 내 당분간 여기서 지낼 테니 그리하도록 하라. 그렇게 시간이 흘러 즉위한 지 1년쯤 지난 어느 날 하루가 멀다 하고 여자 문제로 부부싸움을 하던 태종은 하륜을 부르더니 과거에 임금과 신하들은 몇 명의 부인을 둘 수 있었소? 왕은 총 9명의 부인을 둘 수 있었고 경 대부는 2명, 선비는 1명의 부인을 둘 수 있었습니다. 그래! 그러자 태종은 기다렸다는 듯 후궁을 9명이나 들여버립니다. 하지만 민씨도 가만히 있을 여자가 아니죠. 민씨 가문에서 거느리던 노비 중에 김씨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태종이 왕위에 오른 후 김씨는 궁궐에 들어와 궁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미모가 상당히 출중해서 태종은 그녀를 침소로 불러 잠자리를 가졌는데요. 그러자 이 사실을 안 원경왕후는 니까짓게 감히 주상전하와 잠자리를 해! 한 번만 더 주상전하께 교태를 부렸다간 목숨을 부지하지 못할 줄 알아라! 원경왕후가 김씨를 혼냈단 소식을 들은 태종은 이에 질세라 뭐라! 중전이 그런 말을 해! 여봐라! 중전을 모시는 시녀와 내시들을 모두 내치도록 하라! 겉보기에는 내시와 시녀들이 벌을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원경왕후에게 벌을 준 거죠. 그런데 김씨의 순환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는데요. 이후에도 태종의 총애를 받던 김씨는 결국 태종의 아이를 갖게 됩니다. 임신한 지 3개월이 된 김씨는 궁을 나갔는데 이 소식을 들은 원경왕후는 김씨를 옛날에 살던 집으로 보내 가두어 놓고 학대를 했는데요. 그러다 시간이 지나 출산이 임박하자 갑자기 김씨를 문 밖으로 내쫓아버린 원경왕후. 때는 음력 12월로 살을 내는 듯한 추위에 김씨는 얼어 죽을 뻔했으나 김씨의 오빠가 근처에 천막을 짓고는 거기서 아이를 낳게 했습니다. 이후 원경왕후는 김씨를 한 오두막에 옮겨 내팽개쳤다가 7일이 지난 후 아직도 김씨와 아이가 살아있자 그제서야 집으로 보내줬는데요. 사건의 전말을 모두 알게 된 태종은 대신들에게 이 얘기를 전하면서
민씨 가문이 얼마나 잔악한지 아시겠소. 이러한 악행을 역사책에 상세히 기록해서 후세에 전하도록 하시오. 라고 말하며 분노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만 봐도 원경왕후와 태종의 관계가 얼마나 안 좋았을지 가늠이 가시죠. 하지만 후대의 역사학자들은 태종의 이러한 여성 편력이 단순히 태종이 여자를 밝혀서였다기보단 외척 세력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걸 막기 위해서였다고 해석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원경왕후의 슬픔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으니 여자 문제로도 이미 수없이 눈물을 흘린 원경왕후는 얼마 후 민씨 가문의 숙청이 시작되자 이내 피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1406년 8월 18일 왕위에 오른 지 채 6년도 되지 않았는데 태종은 조영무를 불러 충격 발언을 합니다. 내가 왕위에 오른 뒤로 천재지변이 많이 발생하는 걸 보니 하늘이 화가 난 모양이다. 하늘의 뜻에 따라 이만 세자에게 왕위를 물려주려 하니 다들 그리할도록 하라. 그러자 난리가 난 대신들. 아니 되옵니다 전하. 전하께서 아직 강건하신데 어린 세자에게 양위라뇨. 게다가 상왕도 이미 두 분이나 계시는데 전하까지 상왕이 되실 순 없사옵니다. 철회하여 주시옵소서 전하. 그러나 그날 밤 내시를 부른 태종은 세자에게 옥새를 가져다 주어라. 그렇게 명을 받은 내시가 몰래 세자궁에 옥새를 가져다 뒀는데 다음날 이 사실을 안 대신들은 다시 한번 궁궐 앞에 엎드려 난리를 칩니다. 이러시면 아니되옵니다 전하. 그렇사옵니다. 왕위를 넘기시는 일을 그렇게 신들 몰래 처리하실 순 없사옵니다. 제발 옥새를 도로 가져가시고 명을 걷어주시옵소서. 그러자 태종은 내 이미 뜻을 밝혔으니 철회는 없다. 무엇하느냐? 이들을 모두 내쫓고 국문을 닫아버려라. 그렇게 며칠간 대신들과 실랑이를 벌이던 태종은 갑자기 이숙번을 부르더니 난데없이 꿈 이야기를 하는데요. 내 어젯밤 꿈을 꾸었는데 어머니께서 나타나시더니 나를 꾸짖으시며 네가 나를 굶기려 하느냐 라고 하시던데 이게 무슨 뜻인 것 같으냐. 그러자 눈치 빠른 이숙번은 신의 생각엔 전하께서 어린 세자에게 왕위를 물려주셨다가 혹시라도 종묘사직이 위태로워지면 모후께서 굶으시지 않겠습니까. 그리하여 모후께서 직접 꿈에 나와 다그치신 것 아닐까 합니다. 어쩔 수 없구나. 내 모후를 생각해 양위를 철회할 테니 대신들에게 그리 전하도록 하라. 그렇게 선의 파동은 끝이 났지만 태종은 왜 갑자기 이런 쇼를 벌인 걸까요? 선의 파동으로부터 1년쯤 지난 어느 날 태종의 삼촌이자 영의정 부사로 있던 이화라는 사람이 민무구, 민무지를 탄핵하는 상소를 올렸는데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1년 전 전하께서 세자에게 왕위를 물려주겠다 하셨을 때 모두가 슬퍼하며 반대했으나 두 형제는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으며 내심 선의를 원한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또한 전하께서 일전에 임금에겐 아들이 하나만 있어야 한다고 했느냐 라고 물으시자 민무구는 그렇습니다. 세자 외엔 영특한 아들이 없는 게 낫다고 생각하옵니다 라고 답했는데 이는 왕실의 자손들을 제거하려는 뜻이 분명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형제는 자기네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백성을 핍박하고 지나친 권세를 부리고 있사오니 전하께서는 이들의 죄를 물어 처벌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자 다른 대신들도 다 같이 들고 일어납니다. 민무구 민무질 형제의 죄를 만천하가 알고 있사옵니다. 이들을 반역의 죄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고민이로구나. 하류는 어찌 생각하는가? 가볍게 처벌하시지요. 어허, 옳은 말이 아닐지어다. 옳은 말이 아닐지어다. 그럼 전하께서는 저들을 처벌하길 원하신단 말씀? 민무구 민무질 형제를 처벌하여 주시옵소서 전하. 그렇게 태종의 속내가 드러나고 신하들도 다 같이 두 형제의 처벌을 주장하자 소식을 들은 민재는 이러다 두 아들이 처형당할까 두려워 태종에게 부탁을 하는데요. 전하, 제 두 아들의 죄가 작지 아니하니 먼 지방으로 유배 토록하여 주시옵소서. 내 공신들이라 그냥 넘어가려 했지만 대신들의 요청이 너무나도 거세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두 형제를 유배 보내도록 하라. 그렇게 유배를 가게 된 민무구와 민무질. 그러나 이미 두 형제를 탄핵했던 사람들은 이대로 시간이 지나 세자가 왕위를 물려받고
두 형제가 돌아오는 날엔 자기들에게 복수를 하지 않을까 두려워 계속해서 더한 처벌을 요구했는데요. 그러던 중 민재가 70세의 나이로 사망하자 태종은 미뤄왔던 결정을 내립니다. 두 형제는 어린 세자를 끼고 권력을 잡으려 했으며 다른 왕자들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몄으니 죽어 마땅하다. 죄인 민무구 민무지를 자진케 하라. 얼핏 보면 두 형제가 지나치게 권세를 부리고 왕자들이 없어야 한다는 실언을 했기 때문에 처벌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록의 다른 부분들에선 오히려 두 형제가 태종을 두려워하여 몸을 숙이고 조심히 행동하기도 했으며 민무구가 왕자는 한 명뿐인 게 낫다고 한 건 왕자의 난과 같은 사태가 없는 게 좋다는 의미에서 했던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역사학자들은 태종이 이들을 죽이기 위해 이화를 시켜 이를 꾸민 거 아니냐는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보다 훨씬 권세를 부리고 더 심한 발언을 여러 번 했던 하륜은 태종이 끝까지 보호를 해줬을 뿐만 아니라 태종은 원래 능력 있는 신하가 어느 정도 부정부패를 하는 건 그냥 넘어가주는 성격이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태종의 민씨 가문 수청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염치용이란 자가 민무회를 찾아와 억울한 일이 있다며 하소연을 하는데 얼마 전 전하께서 판결하신 노비 소송이 있었는데 이 노비놈이 엄청난 부자인지라 영의정 하륜께 뇌물을 바쳐서는 전하께 청탁을 해서 승소했습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러자 이 얘기를 들은 민무회는 충녕대군을 찾아가 이 사실을 전했는데 충녕대군은 곧장 태종을 찾아가 이 얘기를 그대로 전해버립니다. 그러자 잔뜩 화가 난 태종. 내가 뇌물을 먹고 노비 편을 들어줬다고 그게 가당키나 한 소리란 말이냐. 당장 관련자들을 모두 잡아다 가두거라. 단단히 화가 난 태종은 관련자들을 유배 보내버렸으며 민무회는 관직에서 잘라버렸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또 다른 고발이 들어오는데 민무율의 장인이자 당시 우의정으로 있던 이직이란 자가 염치용은 단지 분에 차서 막말을 한 것뿐인데 그에게 반역죄를 적용한 것은 잘못된 처분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사실이 들통납니다. 이직을 지방에 안치하라. 그런데 이때 계속해서 관련자들이 잡혀가는 걸 보던 양녕대군은 갑자기 똥줄이 타기 시작하는데요. 2년 전 원경왕후가 몸이 아파서 양녕과 효령, 충녕이 간병하고 있을 때 그들의 외삼촌인 민무율과 민무회가 문병을 왔는데 그들이 조용히 양녕을 불러 말하기를 전하, 저희 형님들은 사실 반역을 꾀하지 않았음에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반역을 꾀하지 않았더라도 민씨 집안 사람들은 교만방자하여 권세를 부렸으니 그런 꼴을 당해도 쌉니다. 세자 조하께선 저희 집안에서 잘하신 걸 잊으셨습니까? 라고 했었는데요. 이렇게 소사를 거듭하다가 혹시라도 이 일이 밝혀질까 두려운 양녕은 먼저 태종에게 가서 일러 바칩니다. 뭐라? 민무회가 그런 막말을 짓거려. 당장 민무회와 민무율을 유배 보내도록 하라. 하지만 몇 년 전 민무구 민무질 형제의 죽음으로 이미 민씨 가문이 태종의 눈밖에 났단 걸 알아챈 신하들은 태종의 의도를 알아채고 두 형제의 처형을 계속 주장하는데요. 그러자 태종은 두 형제가 자진하려 하면 말리진 말아라 라면서 넌지시 자결하라는 의사를 내비칩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들은 둘은 태종의 뜻에 따라 자결하면서 결국 원경왕후는 내 동생을 모두 잃고 마는데요. 일찍이 태종의 능력을 알아보고 가문의 모든 걸 바쳐 태종을 도왔던 원경왕후. 하지만 왕위에 오른 태종은 그런 원경왕후를 홀대했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가문까지 몰락시켜버리면서 집안을 박살내버립니다. 원경왕후 입장에선 정말 피눈물이 쏟아졌을 만하죠. 토사구팽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토끼 사냥이 끝나면 사냥개는 쓸모가 없어져 삶아먹는다는 뜻인데요. 주로 정권을 잡은 왕이나 권력자가 정치 싸움이 끝난 후 공신들을 제거할 때 쓰는 말입니다. 저번 화에서 태종은 왕위에 오른 뒤 외척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 아내 원경왕후의 남동생 민무구, 민무질, 민무율, 민무회 4명을 수청했으며 그 뒤로 공신도 여러 제거했으니 이 토사구팽이라는 단어가 딱 어울리죠? 그럼 이어서 다른 공신들은 어떻게 됐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공신들 중에 이거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거이와 그의 큰아들 이전은
1, 2차 왕좌의 난에서 큰 공을 세운 1등 공신인데다 이전은 태종의 누나인 경신공주와 결혼했고 둘째 아들 이백강은 태종의 첫째 딸 정순공주와 결혼했으니 이거이의 위세는 하늘을 찔렀겠죠. 그래서인지 이거이와 그의 아들들의 행동은 자꾸 선을 넘습니다. 먼저 1차 왕좌의 난이 끝났을 때 이거이는 이방번의 기생첩을 취했고 아들 이저는 이방석의 기생첩을 취했는데 문제는 이저가 취한 기생이 일전에 이거이가 취했던 여자인 겁니다. 유교의 나라인 조선에선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였죠. 게다가 정종이 왕이고 이방원이 세자로 있을 땐 이방원이 추진하던 사병 해체에 반발하다가 이거이와 이저 둘 다 좌천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이 둘은 좌천돼서 지방으로 내려가는 길에 하도 거창하게 행차를 하는 바람에 또 탄핵을 받습니다. 어지간히 떵떵거리고 다녔던 모양이죠. 그러나 태종은 원래 공신들의 부정부패엔 관대한 편이었어서 이런 일들은 그냥 눈감아줬습니다. 하지만 결국 태종이 가장 싫어하는 직까지 해서 선을 넘고 마는 이거이. 태종이 왕위에 오른 지 1년쯤 지난 어느 날 이거이는 조영무를 만나 은밀한 얘기를 합니다. 지금이야 주상을 왕위에 올린 우리의 권세가 막강하나 훗날 주상의 아들이 왕이 되면 우리의 권세도 다 빼앗길 것 같지 않은가. 그러니 우리가 먼저 선수를 쳐서 이들을 제거한 뒤 다시 상왕을 왕으로 세운 게 어떤가. 하지만 조영무는 곧장 이 사실을 태종에게 전합니다. 알았네. 일단 이 일은 입 밖에 내지 말고 있으시게. 그리고 3년이 지난 어느 날 태종은 뜬금없이 측근들을 부르더니 이 얘기를 꺼내는데요. 조영무에게서 이 얘기를 들은 뒤 내 여태 어찌할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생각해보니 이거이와 조영무 둘 다 나이가 많아서 둘 중 하나가 죽는 날에 영원히 진실이 묻히게 되지 않겠는가. 그러자 관료들이 모두 모여 이거이와 조영무를 앞에 세워두고 둘이 정말 그런 얘기를 했었는지 물어봤습니다. 저는 절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미 두 아들이 왕의 사위이고 저 또한 벼슬이 정승에 이르렀는데 제가 어찌 그런 말을 했겠사옵니까? 저는 그저 들은 대로 전했을 뿐입니다. 조대감! 어찌나 알기 이런단 말이오! 조영무를 통해 이거이가 실제로 그런 말을 했단 사실이 확인되자 연이어 이거이를 처벌하라는 상소를 올려대는 대신들. 전하, 이거이의 죄는 죽어 마땅한 영모죄이옵니다. 이거이와 그의 처자를 죽음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이거이는 공신이니 죽일 수 없다. 이거이와 그의 네 아들을 모두 패서인하고 지방에 나가 살도록 하라. 그 후 이거이는 지방에서 조용히 살다 늙어 죽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이숙번에 대해 알아봅시다. 이숙번은 조선이 건국된 후 시행된 제1회 과거시험에서 급제한 뒤 벼슬을 하던 중 하륜의 소개로 이방원을 만나게 됩니다. 1차 왕좌의 난 때 거사를 준비하면서 하륜이 이방원에게 안상군수 이숙번이 정릉을 지키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제가 그에게 이미 말해줬으니 그가 군대를 이끌고 상경할 때 그 군사들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라고 말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렇게 이방원을 만난 이숙번은 맡겨주십시오. 그 정도쯤이야 식은 죽 먹기지요. 라며 확신에 찬 말로 이방원을 안심시켰는데요. 이후 1, 2차 왕좌의 난에서 공을 세워 태종의 신임을 얻은 이숙번은 태종이 왕위에 오른 뒤론 군사 부문을 맡으며 조사의 난 진압에서도 공을 세운 등 조정의 실세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런데 어린 나이에 갑자기 큰 힘을 얻으니 주체를 못하겠는지 이숙번은 눈치 없이 마구 권세를 부리기 시작하는데요. 이숙번의 집은 서대문 안쪽에 있었는데 한양으로 들어오는 큰 성문인지라 여러 사람들이 오가며 소리가 많이 났습니다. 그러자 이숙번은 아 시끄러워서 도저히 못 살겠다. 내 이 성문을 틀어막아버리던지 해야지. 이러고선 진짜로 성문을 막아버린 이숙번. 그러자 백성들이 통행에 불편하다며 하도 난리를 피워서 조정에선 새로 성문을 하나 뚫자는 의견이 나왔는데요. 그렇게 논의 끝에 새로 문을 뚫기로 한 위치가 하필이면 또 이숙번의 집 앞으로 결정돼 버립니다. 그러자 이숙번은 실소이다. 내 하도 시끄러워서 성문을 틀어막아버렸는데 다시 내 집 앞에 성문을 내면 어쩌자는 겁니까? 그럼 어찌하는 게 좋겠소? 인덕궁 앞에 좋은 장소가 있으니 거기다 성문을 내는 게 어떻습니까? 아니, 인덕궁은 상왕께서 계신 곳인데 어떻게 거기다 성문을 뚫습니까?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어쨌든 내 집 앞엔 안 되니 그렇게 하시오.
그렇게 결국 임덕궁 앞에 새 문을 뚫게 됩니다. 이것만 봐도 이숙번의 권세가 어느 정도였는지 알 수 있겠죠? 또 한 번은 이숙번과 하륜이 자꾸 대관들에게 탄핵당하자 둘은 짜증이 났는지 임금에게 올릴 상소를 작성하는데요. 대관이 함부로 대신의 잘못을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대관은 조선시대에 사원부와 사관원에 소속된 관료들로 이들이 하는 일은 임금이나 대신들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이걸 지적하고 탄핵하는 일을 맡은 일종의 언론기관 같은 직책입니다. 정종이 자꾸 격구를 하거나 사냥을 하러 나가려고 할 때마다 뭐라 했던 사람들도 바로 이 대관들이었는데 왕의 잘못도 지적하는 대관들에게 대신의 잘못은 지적하지 못하게 하라는 건 말도 안 됐죠. 그래서 당시 정승이었던 성성린과 남제는 유학자로서 이런 상소를 올릴 순 없다며 상소문에 서명하길 거절했는데요. 그러자 이숙번은 그날 밤 직접 성성린과 남제의 집을 찾아가서는 서명하시죠 어르신. 서명할 수 없다고 하지 않았나. 좋은 말로 할 때 서명하시죠. 그렇게 결국 서명을 받아냅니다. 당시 이숙번의 관직은 참찬으로 정승을 보좌하는 자리였는데 자기보다 높은 사람한테 강제로 서명을 받아내다니 이숙번의 위세가 참 대단했죠. 그렇게 영원히 권세를 부릴 줄 알았던 이숙번도 슬슬 태종의 눈밖에 나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흘러 어느 날 우의정 자리가 비어서 태종은 새로 우의정에 오를 사람을 뽑아야 했는데 자기가 될 줄 알았던 이숙번은 승진 경쟁에서 떨어지자 잔뜩 화가 나서는 병에 걸렸다면서 몇 달 동안 궁궐에 나오지 않습니다. 당시 태종은 가뭄 때문에 고민이 한창 많은 데다 세자의 비행도 날이 갈수록 심해져서 안 그래도 날카로운 상황인데 이숙번이 극간일로 삐져서는 일은커녕 궁궐에 나오지도 않자 태종도 결국 폭발하는데요. 이만큼 봐줬으면 됐다. 이숙번을 당장 유배 보내도록 하라. 지금까지 참아왔던 태종은 이번엔 곧장 이숙번을 유배 보내버리더니 그 뒤로 죽을 때까지 찾지 않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태종은 죽기 전에 세종에게 내가 죽은 뒤에도 절대로 이숙번을 풀어줘서는 안 된다 라며 당부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유배지에서 여생을 보내던 이숙번이 잠깐 세종의 부름을 받은 일이 있었는데 실록에 적힌 1, 2차 왕자의 난에 대한 기록이 많이 부실해서 좀 수정해야겠는데 이 일을 잘 아는 사람이 누군가? 그 당시 일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이숙번입니다. 그렇게 이숙번은 잠시 한양에 들러 그때의 일을 전해주는 것 외엔 두 번 다시 한양에 들어오는 일이 없었다고 하네요. 제가 생각하는 태종은 권모술수의 천재라고 봅니다. 먼저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을 했을 때 이 소식을 접하자마자 바로 가족을 데리고 최영을 피해 도망을 갔던 것이나 이성계가 부상을 당해 세력이 위기에 몰렸을 때 즉시 3년상을 때려치우곤 이성계를 데리고 상경했던 것으로 보아 상황 판단이 정말 빠른 걸 알 수 있죠. 그러더니 태종은 갑자기 정몽주를 죽임으로써 중앙정계에 자신의 존재감을 급부상시켰으며 조선이 건국된 후 계속해서 중앙정계에서 밀려나자 판을 뒤집을 만한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는 선수를 쳐서 정도전과 이방석을 죽인 결단력 또한 갖추고 있습니다. 이후 스스로 왕이 될 수 있었음에도 먼저 정종을 왕으로 세워서 정당성을 확보하는 계산력과 이방간이 다시 한번 왕자의 난을 일으키자 미리 이 사실을 알았음에도 눈물 연기까지 하며 친형을 죽이지 않으려 하는 연기력까지 태종은 왕위에 오르기 전에 이미 숱한 경험을 통해 권모술수에 통달한 데다 과거 시험을 합격할 정도로 뛰어난 머리에 정도전, 조준, 남은 등과 어울리며 다년간의 관료 경험까지 갖춘 덕분에 왕위에 오른 후 신하들을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권 강화를 위해 외척 세력도 제거하고 공신들 중에도 왕권의 위협이 될 만한 이들은 이런저런 꾀를 내서 유배 보낼 수 있었던 거죠. 오늘은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해서 태종의 권모술수 끝판왕이라 볼 수 있는 조대림 영모 사건에 대해 알아봅시다. 조대림은 조선의 개국 공신 중 한 명인 조준의 아들입니다. 조준은 공양왕 시절 과전법을 통과시키면서 이성계의 오른팔로서 크게 활약했으며 조선 개국 이후에도 태조에게 중위 쓰임을 받았는데요. 이때까지만 해도 조준은 정도전과 항상 뜻을 함께 했지만 둘이 처음으로 어긋난 일이 있었는데 바로 세자책봉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조준은 이방원을 세자로 추천했으나 정두전은 이방석을 세자로 밀었고 태조가 결국 이방석을 세자로 삼자 조준은 사직서를 제출하는데요. 정대감의 노력으로 나라의 기틀이 잡혀가고 있으니 저는 이만 낙향하여 쉬어도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자네도 할 일이 많은데 그럴 순 없네. 내 자네를 문화 좌시 중에 임명하려 하니 조금 더 나라를 위해 힘써주시게. 그렇게 조준은 태조의 배려로 문화 좌시 중에 올랐다가 훗날 조선의 품계가 변경되면서 조선 최초의 좌의정이 됩니다. 이후 조준은 정두전의 요동정벌도 반대하고 1차 왕자의 난 때도 이방원 편에 서는 등 몇몇 안건에서 정두전과 조금 다른 견해를 보였는데요. 그래서인지 조준은 태종이 왕위에 오른 뒤에도 정계에서 밀려나질 않습니다. 자, 여기서 태종의 정치 능력이 또 한 번 빛을 발하는데 앞에서 태종의 지지 세력은 보수파, 중도파들이라고 했죠. 조준이 몇 가지 문제에서 정두전과 다른 의견을 취하긴 했지만 그래도 조준은 일단 급진파 신진사대부 출신으로 대부분의 정치적 노선을 정두전과 같이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태종은 이런 조준을 영의정으로 삼고 또 조준의 아들 조대림을 사위로 들임으로써 보수파가 완전히 조정을 장악하는 걸 막는데요. 또한 태종은 조대림을 한 번 더 기가 막히게 활용하는데 바로 사위인 그에게 병권을 쥐어준 겁니다. 성리학의 나라인 조선에서는 왕이 군권을 독점하기는커녕 친위대도 거느리지 못했습니다. 군권은 삼군부에서 관할하고 이곳에 속한 관료들이 군권을 나눠 가지는 방식으로 운영됐는데요. 그러다 보니 군사를 동원할 수 없는 왕은 당연히 신하들의 눈치를 봐야 할 수밖에 없는데 태종은 이를 막기 위해서 자기 사위인 조대림을 좌군 도총재로 임명해 병권을 쥐어져 버립니다. 그러니 태종은 신하의 눈치를 덜 봐도 되고 결과적으로 왕권은 더욱 강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태종의 계획이 틀어질 뻔한 사건이 발생하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조대림 역모 사건에 대해 알아볼까요? 사건이 발생할 당시 조대림은 고작 22살의 나이로 좌군 도총재에 올라 있었습니다. 하지만 워낙 뛰어났던 아버지 조준과 달리 조대림은 꽤나 평범한 사람이었는데요. 그런 그의 허술함을 이용해 출세를 하려는 음흉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목인혜였습니다. 목인혜는 원래 관노비 출신이었는데 1차 왕자의 난 때 이방원을 도와 공을 세웠고 마침내 장군이 되기까지 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만족하지 못한 목인혜는 조대림을 찾아가서는 거짓말로 그를 낚습니다. 요즘 궁궐 수비대 수십 명이 경복궁 북쪽에 모여 은밀한 모임을 갖는다고 합니다. 뭐라? 그들의 목적이 뭔지 아는가? 목적은 모르겠으나 수상한 움직임이 분명하니 총재께서 이들을 습격해 공을 세우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럼 일단 이숙번 공에게 얘기해서 대책을 논의하는 게 어떤가? 그랬다가 그 군사들이 이숙번 공의 명령을 받은 거라면 어쩌시렵니까? 그럼 전하께 보고해야겠군. 그래, 확실한 증거도 없는데 전하께 보고부터 하면 어떡합니까? 게다가 전하께 보고를 올리고 또 군사를 동원하려는 절차를 받다 보면 말이 새어나갈 수 있으니 이번 일은 총재께서 독단적으로 군사를 움직이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 자네 말을 들어보니 그게 좋을 것 같군. 한 놈 더 엮으면 완벽할 것 같은데 어디 괜찮은 사람 없나? 원래 이런 일은 관직에 있는 자랑 의논해야 하는데 혹시 잘 아는 사람 없습니까? 내가 인맥이 좁아서 관료 중엔 조용밖에 모르. 그럼 조용을 불러서 같이 의논해보시죠. 그렇게 조용까지 불러서 의논을 마친 목인혜는 조대림의 집을 나서자마자 곧장 이숙번을 향해 달려가서는 조대림이 반역을 꾸미고 있습니다. 뭐라? 내 당장 전하께 보고하겠네. 조대림이 역모를 꾸미고 있다 하옵니다. 조대림이? 그 어린 게? 뭔가 이상한데? 일단 있어보시게. 그런데 이때 혼자 가만히 생각하던 조용은 뭔가 이상했는지 이거 아무래도 전하께 먼저 알리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곧장 태종을 찾아가서는 목인혜와 조대림이 이런 일을 꾸미고 있다 하옵니다. 네, 그럴 줄 알았다. 네, 알아서 처리할 테니 너는 이 일을 입 밖에 내지 말고 조용히 있거라. 예, 전하. 자, 태종이 일의 전말을 미리 알아챘으니 이대로 목인혜와 조대림을 잡아다 대질시킨 후 조용을 증인으로 내세워서 조대림의 무죄를 입증한 다음
모기네를 죽여버리면 깔끔하게 끝나겠죠. 그런데 여기서 한 수 앞을 내다본 태종은 이 일을 바로 처리하지 않고 가만히 냅둡니다. 그리고 얼마 후 남산에 수상한 병사들이 모여있다고 합니다. 지금 기습하시죠. 알겠네. 전하, 남산에 도적대가 출몰했다고 하옵니다. 군사를 데리고 가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하거라. 그렇게 군사를 거느린 조대림이 남산을 향해 가고 있는데 벼랑간 궁궐 쪽에서 비상나팔이 울리는데요. 이건 비상나팔 소리 아니오. 당장 회군해야겠소. 안됩니다. 지금 이 수상한 병력을 놓치면 또 언제 기회가 올지 모릅니다. 지금은 이들을 잡는 게 우선입니다. 비상나팔은 궁궐이 위험에 처했단 뜻인데 이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단 말이오. 군사들은 당장 궁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조대림이 궁궐로 돌아오자 태종은 내 조대림이 역모를 꾸민다는 보고를 받았으니 당장 이놈을 잡아 가두어라. 곤장을 칠 필요는 없으나 내 이미 조대림이 반영을 꾀한 걸 알고 있으니 조대림은 죽을 때 죽더라도 주모자를 밝히고 죽도록 하라. 누가 봐도 조대림이 역모를 꾸민 것 같은 상황이죠. 그래서 신문을 담당한 맹사성은 조대림을 국문했는데 얼마 안 가 조대림은 무죄이고 모기네가 이 일의 주범이라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그렇게 조대림은 풀려나고 모기네는 능지처참에 처해지면서 사건이 마무리되는 듯했는데 그때 내 국문을 하지 말라 하였거늘 맹사성은 감히 왕명도 없이 왕실의 종친에게 매질을 했단 말이냐. 이는 맹사성이 이 기회에 조대림을 죽이고 왕실을 약화시키려 한 것이 분명하니 그의 입에서 왕실을 약화시키려 모의했다는 자백이 나올 때까지 거침없이 국문하라. 맹사성이 끝까지 입을 열지 않으면 죽어도 상관없다. 그렇게 맹사성과 함께 관련된 신하들에게 호된 매질이 가해지고 맹사성의 아들 맹규민은 이때 받은 고문의 후유증으로 죽기까지 했는데요. 그러자 결국 버티다 못한 맹사성은 왕실을 약화시키려 했다며 죄를 인정하고 맙니다. 왕실을 약화시키려 했으니 이는 역모죄에 해당한다. 맹사성을 사형시키도록 하라. 그렇게 사형 위기에 처한 맹사성. 그러자 궁궐이 발칵 뒤집히며 난리가 납니다. 당시 원로 대신으로 병환 중이던 권근에 이숙번, 조영무, 좌의정 성성린에 영의정 하륜까지 나서서 맹사성을 살려달라고 비는데요. 맹사성은 역모의 뜻이 없었으나 호된 매질을 견디다 못해 어쩔 수 없이 자백한 것입니다. 전하께서도 일찍이 고진 매질로 얻지 못할 것이 무엇이겠느냐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부디 맹사성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어느새 조대림의 역모 사건은 싹 잊혀지고 일의 초점이 맹사성 살리기로 옮겨가 버리는데요. 바로 태종의 권모술수가 빛을 발하는 순간이죠. 앞서 말했듯 태종은 종친에게 군권을 맡기고 싶어서 조대림을 좌군 도총재에 임명한 건데 모기네와 관련해서 조대림이 엮여버리면 조대림에게 오점이 남게 되고 대관들은 이를 빌미삼아 종친에게 군권을 맡기면 안 된다는 안건을 올리며 태종을 몰아넣었을 테니 태종은 일의 초점을 조대림에서 맹사성으로 옮겨버려서 조대림의 역모 사건을 주장하는 건 왕실을 약화시키려는 반역 행위이다 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동시에 신하들이 맹사성을 살리는 데 정신 팔려서 조대림 사건은 생각도 나지 않게 만들어버린 거죠. 진짜 정치력 하나 끝내주죠. 어쨌든 이렇게 모든 대신들이 나서서 맹사성을 살려달라 외치니 태종은 못 이기는 척하면서 사형 집행 직전에 명을 철회합니다. 맹사성 입장에선 정말 죽었다 살아나는 기분이었겠죠. 이렇게 태종은 뛰어난 정치력을 바탕으로 신하들을 가지고 놀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공신들에게 모질게 대하던 태종도 몇몇 공신들은 끝까지 신임했는데요. 다음 시간엔 죽을 때까지 태종이 아끼던 공신들 조영무와 하륜에 대해 알아봅시다. 먼저 조영무는 원래 이성계의 일개 사병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영무의 뛰어난 무예를 눈여겨보던 이성계는 그를 발탁해 신복으로 삼고 중요한 일들을 맡기며 능력을 키워줬는데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1392년 이방원은 조영무에게 정몽주를 죽이라고 지시합니다. 이게 다 어르신을 위한 일 아닌가. 그러나 조선이 건국된 후 조영무는 정도전의 사병 혁파에 반발하면서 그의 반대파인 이방원 측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그렇게 1차 왕자의 난 때
조영무가 이방원을 도와 1등 공신에 봉해지자 태조는 이방원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너도 알다시피 조영무는 원래 일개 병사에 불과했는데 내가 녀석을 발탁해 벼슬도 주고 지금까지 키워준 거다. 그런데 이 몹쓸 녀석은 지난 난리 때 나를 배신하고 너에게 붙었으니 이리도 배은망덕한 자가 또 있겠느냐. 이렇게 간사한 놈이 너라고 배신하지 않으리란 보장은 없으니 너도 조심하거라. 하지만 태조의 예상과 달리 생각보다 눈치가 빨랐던 조영무는 새 세상에 맞춰 자신을 바꿉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한 성깔하던 조영무가 확 달라진 계기가 있었는데요. 태종이 왕위에 오른 뒤 사병 혁파를 추진하면서 조영무에게도 사람을 보내 무기를 회수하게 했는데 조영무는 이에 반발하여 죽으니 내게 그런 명을 낼 리가 없다 라면서 군관을 폭행해버립니다. 그런데 그냥 넘어갈 줄 알았던 조영무의 예상과 달리 태종은 곧장 조영무를 유배 보내버리는데요. 이때 조영무는 1, 2차 왕자의 난 때는 사병이 필요했지만 이제 태종이 왕위에 오른 이상 사병은 필요 없으며 앞으로의 정치 생활에 필요한 건 충성심과 올바른 처신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후 조영무는 죽을 때까지 뇌물시비 한번 없을 정도로 깨끗했고 하륜이 여기저기 일을 크게 벌리려 할 때마다 그를 막아서는 역할도 했는데요. 조영무는 사람이 너무 신중합니다. 신이 무슨 일이든 하려 할 때마다 막아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건 조영무가 너무 고지식하기 때문일세. 자네가 이해해 주시게나. 또한 태종에 대한 충성심도 엄청나서 태종이 조영무에게 달래서 마음을 움직일 수 없고 위엄으로 굴복시킬 수도 없는 이는 오직 그대뿐이요 라고 말할 정도였는데요. 뿐만 아니라 조영무는 태종이 선입파동을 일으킬 때마다 앞장서서 말렸고 이거에 불충도 고발하는 등 태종이 좋아할 만한 일만 골라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태종이 하는 말은 다 옳다고 하는 예스맨은 또 아니었던 게 어느 날 태종이 정도전을 욕하자 조영무는 당당하게 정도전도 잘못하긴 했지만 어쨌든 나라를 위하는 마음에서 한 일 아니겠습니까? 라며 반박할 정도로 바른 말 할 땐 하는 성격이었습니다. 태조는 그런 조영무가 어지간히 마음에 들었는지 정승까지 시켜준 데다가 조영무가 죽자 매우 슬퍼하며 대신이 죽었을 땐 관례상 3일간 조회를 쉬어야 하는데 이번엔 5일 동안 쉬는 게 어떻겠소? 라고 말했다고 하네요. 또한 실록에서도 조영무는 소박하고 진실하고 바른 말 잘하며 공정했다 라고 평했다고 하니 태종의 신하들 중 가장 올바르고 행복하게 살다가 죽은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륜은 조영무와는 정반대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조영무는 일개 병사 출신으로 아는 게 없었지만 하륜은 이인임과 친척되는 명문가에 이색학당에서 공부한 유학자 출신으로 아는 것도 많았는데요. 또한 매사에 신중하고 고지식한 조영무와 달리 하륜은 일처리가 빠르고 거침없어 일을 크게 벌리는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태종은 이런 하륜을 적극 활용해 여러 정책들을 시행하면서 조선의 기틀을 잡았죠. 마치 태조가 정두전을 이용했던 것처럼 말이에요. 하륜이 조영무와 반대인 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살면서 뇌물시비 한번 걸린 적 없던 조영무에 반해 하륜은 재산을 늘리는데 엄청난 욕심을 보였는데요. 무단으로 백성을 동원해 간척을 하고는 그 땅을 혼자 다 차지하고 정릉 근처 땅을 내놓자고 태종에게 건의한 후 노른자 땅은 자기가 먼저 다 차지하고 뇌물을 먹고 자격 미달인 자를 벼슬에 추천하고 노비한테까지 벼슬을 팔아먹고 진짜 욕심이 끝도 없죠. 그러나 이런 일이 터질 때마다 하륜은 대관들에게 탄핵당했지만 태종은 항상 하륜을 보호해줬습니다. 하륜은 이 나라에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일세. 그를 통해 이 나라의 기틀이 잡혔으며 앞으로 할 일도 많은 인재인데다 충성심 또한 높으니 이런 명신이 어디 있겠나. 그런데 하륜의 만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죠. 조영무는 항상 태종의 뜻이 뭔지 살피고 신중하게 그 의도에 맞춰 옳은 말만 했지만 하륜은 태종의 뜻에 엇나간 발언도 많이 했습니다. 조선의 건국 과정을 부정적으로 보는 글을 짓기도 하고 민무구 민무질 사건이나 선입파동 등 사건이 터질 때마다 말실수를 해서 태종에게 꾸중을 듣기도 했는데요. 하륜은 민무구 민무질 형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하시오? 가볍게 처리하시는 게 좋을 듯하옵니다. 옳은 말이 아닐지어다. 신중치 못해 죄송합니다 전하. 앞으로는 조심하겠사옵니다.
태종이 이숙번이나 이거의 부자, 그리고 민씨 가문을 대할 때에 비해 하륜에게만 너무 관대한 걸 보면 역시 하륜을 아끼긴 엄청 아꼈나 봅니다. 참고로 박시백의 조선왕조실록에서는 태종이 하륜에게 이렇게 관대했던 이유는 바로 나이 때문이었다고 해석합니다. 이숙번, 이거의 부자, 민씨의 동생들과 같은 자들은 나이가 어려서 다음 왕 때도 살면서 권세를 부릴 수 있으니 그때 제어하지 못할까봐 미리 싹을 잘라둔 반면, 하륜은 태종보다 나이가 20살이나 많으니 그럴 일 없다고 생각해 관용을 베풀었다고 보는 거죠. 태종이 실시한 정책으로는 대표적으로 육조 직계제가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의정부 서사제로 운영됐는데, 의정부 서사제에선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이렇게 3정승이 의정부에 모여 각 부처의 보고를 받은 뒤 셋이 회의를 통해 이를 모아서 왕에게 보고를 올리는 방식으로 3정승의 권한이 큰 데 비해 육조 직계제는 6개 부처에서 직접 왕에게 보고를 하는 방식으로 3정승의 권한이 대폭 축소돼 버립니다. 따라서 육조 직계제를 시행하면 왕이 직접 각 부서의 정책에 관여하게 되므로 왕권은 강화되는 반면 신하들의 힘은 약화되고 말죠. 이렇듯 외척 세력과 공신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정책을 통해서도 왕권 강화를 추구한 태종이지만, 그렇다고 태종이 오로지 왕권 강화만을 위해 막무가내로 신하들의 권한을 축소하기만 하진 않았습니다. 태종은 황희와 같이 자기 의견에 반대하고 직원을 아끼지 않는 관료들을 중용했으며, 사관들이 모든 정책의 결정 과정을 낱낱이 기록해 후세의 평가를 두려워하도록 했는데요. 한편 태종의 정치 방식이 가진 가장 큰 딜레마는 바로 왕으로서 이루고 싶은 왕권 강화와 유학자로서 이루고 싶은 유교적 이상국가 실현이라는 두 목표가 충돌을 일으킨다는 것이었습니다. 원래 유학자들이 생각한 이상국가는 왕에겐 주어진 힘이 별로 없고, 대신 유학을 깨우친 능력 있는 여러 신하가 힘을 합쳐서 나라를 바른 길로 이끌어가는 것이었는데요. 그래서 유학자 출신 신하들은 자꾸만 태종의 정책에 태클을 걸어 태종을 통제하려 했습니다. 신하들은 경연 제도를 통해 태종에게 계속 공부를 시키고, 사관들은 태종의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했으며, 대관들은 시도 때도 없이 태종의 정치 행각이나 일상생활을 비판했죠. 하지만 태종이 누굽니까? 이미 권모술수와 신하 길들이기에 통달한 정치 천재 아닙니까? 태종은 여러 방법으로 이런 신하들의 통제에 반항하는데요. 태종은 이미 젊은 시절 문과에 급제한 문인 출신이기에 경연장에서 오히려 태종이 높은 학식으로 신하들을 압박하는 상황도 자주 발생했으며, 사관이 너무 심하게 사생활까지 간섭해오자 이들을 국문하고 유배 보내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데요. 하지만 앞서 말했듯 태종은 왕인 동시에 유학자이기도 했기 때문에 선을 넘으면서까지 신하들의 권한을 축소하려 하진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대간이 비판하고 탄핵하는 대상은 왕뿐만 아니라 대신들도 포함됐는데, 이 대신들도 대간이 못마땅했는지 대간의 힘을 축소시키려는 안건을 올립니다. 그러자 태종은 그리하면 대간의 힘이 크게 위축될 테니 그럴 순 없소. 무릇 대간의 힘이 너무 커져서 왕과 대신의 일을 너무 방해해도 곤란하지만, 반대로 대간의 힘이 너무 약해진다면 탐욕스럽고 포악한 자들이 날뛰는 걸 누가 제어하란 말이오, 라며 대간을 보호해줍니다. 아무리 자기를 괴롭히는 대간이지만 대의를 생각했을 땐 꼭 필요한 직책이라 생각해 직접 보호해준 거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태종 시대에 일어난 정치, 행정 사건들에 대해 알아봅시다. 태종은 1차 왕자의 난이 일어난 후 정종을 왕위에 올리자마자 한양에서 개경으로 수도를 옮겼죠. 그러자 개경을 너무 싫어했던 태조는 자꾸 밖으로 행차를 나갔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런데 막상 개경에 살다 보니 2차 왕자의 난도 일어나고 별로 좋을 게 없었는지 왕위에 오른 태종은 다시 한양으로 천도할 것을 건의합니다. 그런데 이때 재밌는 일이 벌어지는데, 하여 수도를 옮기고자 하는데 대신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도읍으로는 무학이 제일이옵니다, 전하. 맞습니다. 도읍으로는 무학이 으뜸이옵니다. 아니, 그렇게 무학을 좋아하는 자들이 어째서 저번 천도 때 태상왕 전하께서 한양을 도읍으로 정하자 할 땐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었던 거요. 태조 시절 천도를 할 땐 정도전이 실세라 신하들이 정도전 의견에 모두 따랐던 반면,
지금의 실세는 하륜이기에 하륜의 말이 다 맞다고 한 거였죠. 그렇게 신하들의 의견은 무학으로 가자는 거였지만 내심 한양으로 돌아가고 싶던 태종은 뜻밖의 방법으로 결정을 하는데요. 점을 쳐서 결정하자. 그렇게 동전 던지기로 점을 친 결과 한양이 선택되어 조선은 다시 한양으로 천도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방석이 세자로 살았고 1차 왕자의 난이 일어나기도 했던 경복궁에 다시 들어가고 싶지 않았던 태종은 자기가 거처할 새 궁을 짓게 했는데 이 궁궐이 바로 창덕궁입니다. 또한 태종은 유학자 출신이라 그런지 태조, 정종과 다르게 불교를 엄청 탄압했는데요. 당시 불교는 고려 말, 악의 축이라 여겨지며 조선이 건국된 후엔 계속해서 탄압의 대상이었는데 태조와 정종은 어느 정도 불심이 있는지라 불교 탄압을 그리 적극적으로 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유학자 태종은 다르죠. 당시 불교 사찰이 소유한 토지는 약 10만 결 정도로 조선 전체 토지의 8분의 1이나 됐는데 태종은 이 중 6만 결을 몰수해버리고 사찰에 소속된 노비 8만 명을 국가에 소속된 관노비로 바꿔버렸으며 사찰도 242개만 남기고 모조리 없애버렸습니다. 또한 태종은 도첩제라는 제도도 시행했는데 도첩제는 승려가 되려면 국가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제도로 백성들이 마음대로 승려가 될 수 없게 해 승려의 숫자를 통제하려 한 거죠. 태종이 실시한 재밌는 업적 중 하나는 바로 태조실록을 편찬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때 사관들은 반대를 하고 나섰는데요. 하륜은 태조대왕의 실록 편찬 작업을 시작하도록 하라. 아니되옵니다 전하. 실록은 본디 3대 후에 편찬해야 하옵니다. 아직 태조대왕의 신하였던 자들이 궁궐에 가득한데 이들이 실록을 편찬하면 후대의 일을 어찌 생각하겠사옵니까? 관련자들이 다 죽고 난 뒤에 편찬 작업을 시작하면 기록된 일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누가 판별하겠소? 헛소리 말고 당장 편찬 작업을 시작하도록 하시오. 그렇게 태조가 죽은 뒤 1년밖에 안 돼서 편찬하기 시작한 태조실록은 4년 만에 15권으로 완성되게 됩니다. 태종은 국방 강화를 위해서도 많은 정책을 폈습니다. 아직 왜구의 약탈이 많이 벌어지던 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병선을 만들고 성능을 개선하려고 노력했는데요. 또한 태종이 지방을 순찰하던 중 거북선을 봤다는 기록도 있는데 이 거북선이 훗날 이순신이 사용한 거북선과 같은 배인지는 알 수 없으나 아마 비슷한 용도였을 거라 추측됩니다. 그리고 북쪽의 여진족에게는 당근과 채찍을 번갈아주며 여진족 길들이기에 나섰고 혹시 모를 명나라의 침략에 대비해 국방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았는데요. 사병 혁파를 통해 군사력을 중앙에 집중시킨 태종은 무과 제도를 정착시키고 정도전이 개발한 준법훈련도 다시 시키는 등 국력을 강화했는데 이는 훗날 세종 시기에 사군 육진을 개척하는 데 큰 도움이 됐죠. 태종은 백성과 관련된 정책도 많이 시행했습니다. 신문고 설치, 호패법 시행, 저화 유통 등이 그것인데요. 먼저 신문고 설치부터 알아볼까요? 신문고는 과거 송나라에서 시행됐던 비슷한 제도를 이름만 바꿔서 조선에 도입한 건데 억울한 일을 당한 백성이 신문고를 두드리면 왕이 직접 나서서 억울함을 풀어주려는 제도입니다. 마치 오늘날 국민청원 비슷하죠? 원래 신문고의 목적은 백성의 원통함을 풀어주고 왕이 직접 민심에 귀 기울이겠다는 애민 정신을 보여줌과 동시에 관리들의 횡포를 견제하기 위해 시행되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이 제도를 악용해 온갖 사소한 일에 남발하고 이 제도를 역으로 이용해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려는 등의 폐단이 일어나자 조정에서는 신문고를 두드리는데 계속해서 제한을 두었는데요. 게다가 훗날 백성이 수령을 고발하지 못하게 하는 등 더욱 엄격한 제약이 가해지자 결국 백성은 신문고를 두드리지도 않고 양반들끼리만 두드리게 되면서 연산군 때에 가서는 신문고 제도가 별 쓸모 없다고 판단돼 폐기하게 됩니다. 태종은 또한 호패법이라는 제도를 시행하는데 이 호패법이란 16세 이상의 남성에게 신분, 거주지 등이 쓰여진 호패를 착용하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성인 남자 백성의 숫자를 수월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는데 태종의 의도는 바로 이 성인 남성에게 철저히 세금을 걷어 나라의 재정을 늘리고 또 군역도 지게 해서 군사력을 강화하는 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왕의 입장이고 백성 입장에서는 호패를 차고 다닌다고 해서 주어지는 혜택은 하나도 없고 반면
지워진 의무만 늘어나게 되니 당연히 싫어했겠죠. 그렇게 백성의 심한 반발을 견디며 계속 시행되던 호패법이었으나 1416년에 가뭄이 심해지자 가뭄이 심해 백성의 고통이 말이 아니오. 어디 백성의 짐을 덜어줄 좋은 의견 없는가? 호패법을 폐지하는 게 어떻습니까? 호패법 시행으로 인한 재정 확충과 군사력 증강은 미비한 반면 백성들의 반발이 극심하니 이 기회에 호패법을 폐지해 백성을 달래는 게 좋을 것 같사옵니다. 그렇구려. 그럼 오늘부터 호패법을 폐지하도록 합시다. 라고 하여 호패법이 폐지됩니다. 태종은 종이 지폐인 저화 유통을 시행하기도 했습니다. 조선은 상업을 천시하는 유교 국가였지만 화폐를 사용하게 되면 상업이 발달하고 세금을 걷는데 용이하기 때문이었는데요. 그렇게 유통된 저화는 관리에게 월급을 줄 때나 관청에서 물건을 살 때 사용되었으며 심지어 백성들이 물건을 사고 팔 때 저화를 사용하지 않으면 처벌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껏 물물교환으로 거래를 해왔던 백성들은 화폐의 가치를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화 유통은 결국 실패하고 맙니다. 여기까지 봤을 때 태종은 불교 탄압, 호패법 시행, 저화 유통 등 세금을 더 많이 걷기 위한 정책을 여러 시행한 걸 알 수 있죠. 세금 걷는데 혈안이 된 태종은 또 하나의 법을 만드는데요. 이때까지 조선의 노비 세습은 일천즉천이라 하여 부모 둘 중 한 명이라도 노비이면 자식도 노비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태종이 실시한 노비종부법에 따르면 노비세습은 종부, 즉 아버지를 따르는 것이기에 아버지가 노비일 경우에만 자식도 노비가 되는데요. 따라서 양인 남자와 노비 여자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은 양인이고 노비 남자와 양인 여자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은 노비인 거죠. 그리고 이렇게 되면 세금 안 내는 노비 숫자가 줄어들고 세금 내는 양인 숫자가 많아지니 나라 입장에선 이득인 겁니다. 한편 당시까지만 해도 적자와 서자의 차별이 그렇게 심하지 않았는데 태종은 자기 입장에선 서자였던 이방석에게 세자 자리를 빼앗겼던 게 어찌나 억울했던지 서울 차대법을 실시해 첩의 자식들은 관직에 나가는 데 제한을 두었는데요. 심지어 서울은 높고 중요한 관직에 오를 수 없다 라고 아예 못 박아버리기도 합니다. 자, 앞에서 봤듯 태종은 왕권의 위협이 되는 세력을 제거하고 또한 오늘 살펴본 것처럼 여러 정책을 통해 왕권을 강화하고 군사력을 키우고 국가 재정을 늘려서 나라의 기틀을 튼실하게 잡아놨는데요. 태종이 이렇게 왕권을 강화하고 나라의 기틀을 잡는 데 애썼던 이유는 바로 후계자가 이 왕위를 잘 이어받아서 조선을 더 크고 강한 나라로 만들 발판을 마련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힘들고 굳은 일은 자기가 도맡아서 다 했으니 다음 왕은 이제 마음껏 자기 뜻을 펼치며 조선을 강대한 나라로 만들기만 하면 됐죠. 그런데 이런 태종의 생각과 달리 세자 양녕대군은 자꾸만 탈선을 하며 태종의 기대에 못 미치는데요.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태종과 원경왕후의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을 것 같은데 둘 사이에서 자식이 총 12명이나 나온 걸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았나 봅니다. 특히 둘은 첫째 아들 양녕대군을 끔찍이도 사랑했는데요. 태종은 애초부터 양녕을 세자로 정해두고 있었기에 어린 시절부터 혹독한 세자 교육을 시켰습니다. 하지만 양녕은 이러한 태종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는데요. 공부를 게을리해서 내시가 대신 종아리를 맞은 적도 있고 어느 날은 공부가 너무 하기 싫어서 권근에게 아니 제가 과거 시험을 볼 것도 아닌데 꼭 이렇게까지 공부해야 합니까? 라고 대들었다가 보통 사람들이야 한 가지 재주만 있어도 충분하지만 임금은 여러 방면에 두루 능해야 합니다. 그중 공부는 나라를 다스리는 일과 직결되는 것이기에 임금이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았다가는 정치를 잘 못해서 나라를 망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라며 꾸중을 듣기도 했죠. 하지만 양녕은 무인 가문 출신답게 활쏘기나 사냥을 좋아하고 솜씨도 썩 괜찮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태종은 종종 사냥을 떠날 때 양녕을 데려가기도 했습니다. 또한 양녕은 공부는 못해도 시나 서예에 능하고 또 명필이었다고 하네요. 그러던 어느 날 명나라 사신 황엄이란 자가 조선을 방문했는데 그때 태종에게 좋은 아이디어가 하나 떠올랐습니다. 우리 세자와 황제폐하의 딸을 혼인시키는 게 어떤가요? 조선이 명예 부마국이라 그거 좋지요. 제가 돌아가면 황제폐하께 한번 아뢰어 보겠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명나라로 돌아갔던 황엄이 다시 조선을 방문했는데 황엄이 혼담에 관한 얘기를 꺼내지 않자 태종은 체면만 구기게 됩니다. 대답을 하지 않는 걸 보니 거절의 뜻인 것 같은데 굳이 내가 비굴하게 다시 물어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게다가 세자의 외척이 명나라가 된다면 오히려 왕비가 권세를 부릴 수도 있으니 차라리 권세를 부리지 않는 집안으로 장가를 보내는 게 나을 것 같군. 이렇게 마음을 고쳐먹은 태종의 눈에 띈 인물이 바로 김한로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김한로는 태종과 같은 해에 과거를 친 동기로 당시에 장원급제를 한 사람인데요. 머리는 좋았으나 정치 감각은 뛰어나지 못한 그가 마음에 든 태종은 서둘러 혼사를 진행합니다. 아싸, 이게 웬 횡재냐? 그렇게 14살에 김한로의 딸과 결혼하게 된 양녕대군. 하지만 그로부터 3년이 지나 17살이 된 양녕은 여자의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명나라 사신이 조선에 방문해 잔치를 벌였는데 이때 춤을 추던 봉지련이란 기생이 마음에 든 양녕은 잔치가 끝난 후 그녀와 잠자리를 가졌는데요. 이 소식을 들은 태종은 봉지련을 잡아 가뒀는데 그러자 양녕은 전하, 큰일 났사옵니다. 무슨 일이냐? 세자께서 봉지련을 풀어주지 않으면 어떤 음식도 손해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뭐라? 세자가? 안 되겠다. 일단 봉지련을 풀어주도록 하거라. 처음이니까 뭐? 라는 생각이었을까요? 하지만 잠깐 그러고 말겠지라는 태종의 생각과 달리 이때부터 양녕의 화려한 여성 편력과 탈선이 시작됩니다. 전하, 궁궐 노비 중 몇몇이 몰래 세자궁에 숨어들어 세자저하께 소행이란 평양기생을 바쳤다 하옵니다. 뭐하라! 당장 그 종놈과 소행이란 기생을 모두 내치도록 하라! 전하, 세자저하께서 궁중에 매를 들여와 키우고 계십니다. 뭐하라! 매를 들여온 종놈에게 곤장을 치도록 하라! 전하, 세자저하께서 공부는 안 하시고 장 안에 건달들과 어울려 다니십니다. 심지어 궁 안으로까지 불러들인다고 하옵니다. 뭐라! 당장 건달들을 내치고 내시들을 벌하도록 하라! 태종이 아무리 다그쳐도 양녕의 탈선은 도저히 나아지질 않습니다. 양녕은 어쩔 땐 태종에게 대들기도 하고 어쩔 땐 눈물을 흘리며 잘못했다고 빌기도 하는 등 그때마다 대충 넘겨보려고만 할 뿐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크게 탈선하는데요. 하지만 태종도 어지간히 양녕을 아꼈던지라 그렇게 사고를 쳐도 항상 용서해주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충격적인 사건이 발각되는데 곽선이란 자의 첩중에 어리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그녀의 미모가 빼어나다는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리가 홀로 한양에 올라와 있다는 소식을 들은 양녕은 사람을 보내 어리를 데려오게 했는데요. 양녕대군께서 뵙기를 청하시오니 저와 함께 궁으로 가시지요. 처느님이 남편이 있는 몸입니다. 대군께 그럴 수 없다고 전해주세요. 하지만 어리가 거절하자 양녕은 직접 어리의 집을 찾아가 그녀를 데려옵니다. 어리는 처음엔 양녕을 거절했으나 둘이 함께 있는 시간이 점점 많아지자 결국 양녕의 마음을 받아들이는데요. 그런데 얼마 후 이 소식을 들은 태종은 뭐라! 세자가 정신이 나갔나 보구나! 당장 어리라는 여인을 내쫓도록 하라! 그러자 세자는 눈물을 흘리며 죄송합니다 전하, 두 번 다시 그러지 않겠사옵니다. 제발 한 번만 봐주시옵소서. 그래, 네가 그리도 반성하니 이번엔 넘어가도록 하마. 그렇게 또 그냥 넘어가는 태종. 그런데 얼마 후 다시 사건이 터지고 맙니다. 양녕대군의 장인 김한로가 쫓겨난 어리를 몰래 숨겨뒀다가 몸종으로 꾸며서 슬쩍 다시 양녕에게 들여보냈는데 그렇게 다시 사랑에 빠진 양녕과 어리는 심지어 아이까지 낳았다는 사실이 밝혀진 건데요. 그러자 태종은 또다시 양녕을 불러 내 분명 저번에 네가 눈물까지 흘리며 반성을 하길래 그냥 넘어갔건만 내 놈은 나를 속이고 다시 그 여자를 궁에 들여 아이까지 낳게 했단 말이냐.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막 나가려 하느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전하.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옵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로 전하께 심려 끼치지 않겠사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야. 대신 어리를 숨긴 간사한 김한로는 집으로 돌아가 근신하도록. 또 그냥 넘어가는 태종. 그런데 양녕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는지
용서를 받고 나오는 길에 곧장 어리를 찾아갔다가 다시 태종에게 불려가는데요. 냉놈! 네가 용서를 구한 지 얼마나 되었다고 또 이러는 것이냐? 죄송합니다, 아바마마. 정말, 정말 다시는 그러지 않겠사옵니다.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옵니다. 그래? 그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용서해 줄 테니 돌아가 자숙하거라. 답답하죠? 공신들은 말실수 한번 했다고 목을 치는 판국에 아들놈은 도대체 몇 번을 용서해 주는 건지 참. 그러나 뒤이어 양령은 이렇게 참고 참던 태종도 결국 폭발할 만큼 큰 잘못을 저지르고 마는데요. 수도 없이 태종에게 혼나던 양령은 생각해보니 뭔가 억울했는지 화를 잔뜩 담은 편지를 써서 태종에게 올립니다. 편지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전하께서도 9명이나 되는 후궁을 들이시지 않았습니까? 저도 어리가 가여워 다시 거둔 것인데 어찌 전하는 되고 저는 안 된단 말씀이십니까? 또한 공신들 중에 하륜과 같은 자는 그 죄가 큼에도 사사로이 용서하셨으면서 저의 장인 김한로는 어찌 저를 도왔단 이유 하나만으로 내치신 겁니까? 편지를 읽은 태종은 한동안 생각에 잠기더니 조용히 대신들을 부르는데요. 세자가 내게 올린 글이니 한번 읽어보시오. 나는 이런 세자가 훗날 왕이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두렵소. 참다 참다 결국 세자를 바꾸려는 태종의 뜻을 눈치챈 대신들은 회의 끝에 조정의 모든 부서가 합동하여 태종에게 글을 올립니다. 세자를 폐하소서. 세자의 탈선이 지나쳐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으므로 내 나라의 안위를 생각해 세자를 폐하노라. 또한 나는 양령의 두 아들 중 하나를 세 손으로 삼으려 하니 대신들은 누가 좋을지 의논하여 보고하라. 양령의 두 아들 중에서 세 손을 고르려는 태종. 그런데 이때 대신들이 반대를 하고 나섭니다. 아니되옵니다, 전하. 세자는 어진이를 세우셔야 합니다. 그렇사옵니다, 전하. 어진이를 세자로 세우셔서 나라의 안녕을 꾀하소서. 그렇게 대신들이 다같이 한 목소리로 어진이를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자 태종은 대신들이 하나같이 어진이를 주창하니 나는 충녕대군을 세자로 삼겠노라. 충녕대군을 세자로 삼습니다. 그러곤 목 놓아 울며 통곡하는 태종. 어째서 태종은 이토록 양령을 아끼고 계속되는 탈선에도 용서해 주었던 걸까요? 양령대군이 태어나기 전에 원경왕후는 아들 셋, 딸 셋을 더 낳았지만 아들 셋은 모두 어린 나이에 요절하는 바람에 상심이 컸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고생한 끝에 태어난 일곱 번째 자식이자 첫 번째 아들이 바로 양령대군이었으니 둘은 이 귀한 자식을 더욱 기뻐할 수밖에 없었겠죠. 세종이 왕이 된 후 상왕이 된 태종은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양령의 어린 시절 내가 정두전 일파의 압력을 받아 궁지에 몰렸을 때 나는 앞으로 며칠이나 더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하고 삶에 아무런 낙이 없었다. 그래서 나와 중전은 우리에게 유일하게 웃음을 주는 양령을 안아주고 업어주고 하며 무릎 위를 떠나지 못하게 했다. 나는 내 자식들 중 양령을 가장 아끼고 사랑했으며 나에게 양령은 다른 자식과 달랐다. 폐세자가 된 양령은 거처를 옮겨야 했는데 대신들은 멀리 춘천으로 보내려 했지만 원경왕후의 간청에 결국 가까운 경기도 광주로 가게 됐습니다. 하지만 양령은 그 뒤로도 계속 사고를 쳐서 결국 상황이 된 태종이 직접 나서서는 그를 철저히 감시하라고 명령하기도 했는데요. 한편 어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신하들은 어리를 처형해야 한다고 계속해서 주장했지만 태종은 어리를 양령과 함께 보내 광주에서 살게 해주었습니다. 결국 나라의 운명이 걸린 세자 자리에선 퇴위해야 했지만 한 아이의 부모로서는 끝까지 양령의 편을 들어준 건데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 어느 날 아무런 이유 없이 양령이 갑자기 사라져버립니다. 그러자 양령의 측근들은 어리를 찾아가 네가 양령대군의 인생을 망쳤다! 면서 구타했는데요. 그러자 어리는 하도 상심이 컸는지 그날로 목을 메고 자살해버렸는데 다음날 양령은 아무렇지 않게 집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냥 잠시 놀러 나갔던 거죠. 태종의 둘째 아들 효령대군은 형 양령과는 정반대 성격으로 순하고 점잖은 성격에 항상 잘 웃고 권력에도 욕심이 없던 인물이었는데요. 효령은 성격이 순하고 융통성이 없다.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저 빙그레 웃기만 할 뿐으로
나와 중전은 항상 효령의 웃는 것만 보았다. 부모가 모두 한 성격 하는데 효령 혼자 이상하리만치 성격이 온순한 걸로 보아 아버지 태종보다는 큰아빠 이간대군을 더 많이 닮은 것 같죠? 효령은 어려서부터 불교에 관심이 많았는데 양령이 세자 자리에서 폐위되고 충령이 세자로 책봉된 뒤로는 더욱 불교에 심취하게 됩니다. 하지만 짓궂은 양령은 불교에 빠진 효령을 비난하며 외모와 닮은 점을 이용해 효령을 사칭해 사고를 치는 등 효령의 성격을 박박 긁었다고 하는데 효령은 이에 대해 단 한 번도 화내지 않았다고 하니 성격이 정말 온순했던 것 같죠. 한 번은 양령이 효령이 불공을 들이는 절에 찾아와 불당 앞에서 살생을 했는데 아니 형님 이곳은 절입니다. 신성한 제사를 드리는 불당 앞에서 살생이라뇨. 이를 어찌 감당하려 하십니까? 내가 살아서는 왕의 형이고 죽어서는 부처의 형인데 두려울 것이 뭐가 있겠느냐 라고 말할 정도였다고 하니 효령의 불심이 워낙 대단했던 것 같죠. 그러나 조선이 성리학의 나라이며 불교를 굉장히 탄압했기 때문에 왕자인 효령은 머리를 깎고 승려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효령은 불교 탄압을 막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되죠. 또한 효령은 나이가 91살이 되도록 장수한 까닭에 태조, 정종, 태종, 세종, 문종, 단종, 세조, 예종, 성종의 왕위 시절을 모두 겪었는데요. 그 오랜 시간을 살면서도 권력에 욕심이 없는지라 정치 싸움에 휘말리지도 않고 왕실의 우더른으로 대접받으며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아마 태종의 아들들 중 가장 행복한 삶을 살지 않았나 싶네요. 태종의 셋째 아들인 충령대군을 알아보기 전에 넷째 아들인 성령대군을 먼저 살펴보자면 성령은 다른 형제들과 달리 태종이 왕이 된 후에 40살이 다 되어 태어난 늦둥이로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습니다. 하지만 성령은 14살의 나이에 홍역에 걸려 일찍 죽고 마는데요. 그러자 태종과 원경왕후는 35일간 고기 반찬을 먹지 않을 정도로 크게 슬퍼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은 성령이 아파서 온 왕실이 슬픔에 빠져 있었을 때 양령은 활쏘기 놀이를 하는 등 별 관심 없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훗날 양령이 어리의 일로 태종에게 혼날 때 과거 성령이 죽었을 때 왕실 모두가 심히 슬퍼하였는데 그때 니놈은 궁중에서 활쏘기나 하며 놀았다면서 이게 사람이 되어서 할 짓이냐? 라고 혼내기도 했다고 하네요. 반면 여러 학문에 뛰어났던 충령은 의원과 함께 의학서적을 뒤져서 직접 약을 달여 성령에게 먹였다고 하니 이 모습을 본 신하들이 탐복할 만했죠. 셋째 충령의 이름은 이도로 태종이 왕위에 올랐을 때 고작 4살밖에 안 됐었습니다. 충령은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공부를 좋아했다고 유명하죠. 특히 유학을 하도 좋아해서 유학책을 많이 읽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충령은 하루 종일 앉아서 책만 읽느라 운동은 전혀 하지 않는 데다 식사 습관도 고기를 너무 좋아해서 어려서부터 이런저런 병치레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에 걸린 충령이 앓는 와중에도 책을 놓지 않고 있자 태종은 이러다 병이 더 악화될까 걱정돼 충령의 책을 모조리 압수해 버렸는데요. 그런데 똑똑한 충령은 언제 한번 이런 사단이 날 줄 알았던 걸까요? 책을 전부 뺏긴 충령은 병풍 뒤에 꽁꽁 숨겨놨던 구소수관이란 책을 몰래 빼내더니 이 책 한 권을 가지고 무려 1100번을 읽었다고 합니다. 충령은 천성이 총명하고 공부를 좋아하여 날이 아무리 덥거나 아무리 추워도 밤이 새도록 글을 읽었다. 그래서 나는 이러다 이 아이가 병이 날까 두려워 항상 밤에 글 읽는 것을 금지하였다. 하지만 충령은 그래도 나의 책이란 책은 모두 가져다 읽더구나. 이리도 영특했던 충령이지만 당시 왕자에게는 엄격한 신분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왕자의 지위가 너무 높아지면 세자나 왕에게 위협이 될 수도 있으니 왕자는 정승, 판서도 될 수 없으며 그냥 적당한 관직으로 만족해야 했는데요. 그런 충령이 안타까웠는지 태종은 충령이 하고 싶은 건 뭐든지 마음껏 하도록 아낌없이 지원해줬고 그렇게 충령은 원하는 책은 모조리 읽었을 뿐만 아니라 음악, 그림, 화초, 수석에 이르기까지 관심 있는 건 모두 섭렵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 양령은 공부는 죽어도 하기 싫어하는 데다 하루가 멀다 하고 일탈을 일삼는 데 비해
이 똑똑하고 재능 많은 충령이 너무 돋보였던 걸까요? 신하들 사이에서는 점점 충령을 칭찬하는 말들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위인전에서 보면 보통 충령은 왕위에 오를 욕심이 없이 정말 공부만 열심히 했는데 이런 충령을 눈여겨보던 태종이 그를 세자로 삼았다는 식으로 표현된 게 많은데요. 하지만 실록을 들여다보면 사실 충령도 은근히 왕위의 욕심을 드러낸 듯 보입니다. 앞선 화에서 태종은 양령이 어떤 일탈을 해도 그냥 넘어가주다가 양령이 쓴 편지를 읽고는 돌연 양령을 폐위한 것처럼 묘사했는데 사실 태종은 그전에도 양령에게 이런 식으로 행동했다간 세자를 바꿀 수도 있다며 몇 번 경고를 주었습니다. 그렇게 태종의 마음이 슬슬 양령에서 떠나고 있음을 눈치챈 충령은 점점 공적인 자리에서 자신의 총명함을 내보였으며 그때마다 태종은 역시 충령이로다. 과연 세자에 비해 학문이 출중하구나 라며 충령을 높여주었는데요. 또한 충령은 종종 양령을 도발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양령이 한 기생을 데리고 침소로 가는 중이었는데 알고 보니 이 기생은 과거 양령의 매형이 거느리던 기생이었습니다. 유교의 나라인 조선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그러자 이 사실을 안 충령은 양령을 찾아가 저하 한 집안에서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라며 양령을 꾸짖었고 한 번은 양령이 새 옷을 장만했다며 자랑하자 저하 먼저 마음을 바로잡으신 뒤에 몸을 꾸미는 것이 옳습니다 라며 또 양령을 꾸짖었는데 이때 하필 옆에 있던 신하들도 덩달아 충령대군의 말씀이 옳사옵니다 먼저 마음을 갈고 닦으소서 라면서 양령의 속을 박박 긁는데요 그러자 양령은 태종을 찾아가서는 충령을 험담합니다 충령은 말만 번지르르 하지 속은 심약한 놈입니다 책상머리에 앉아 공부만 할 줄 알지 분명 결단을 내릴 땐 용맹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자 태종은 넌 충령을 잘 모르는구나 충령이 겉보기엔 둔해 보여도 큰일을 당해 결단할 땐 이 나라에 충령보다 뛰어난 자가 없느니라 라며 충령을 두둔하는데요 이외에 충령이 야심을 드러낸 결정적 사건은 따로 있었는데 어느 날 충령이 남재와 몇몇 신하들에게 술자리를 베푼 적이 있었습니다 그날 남재가 제가 오래전 전하께서 왕자셨을 때 전하께 학문을 권해드렸더니 전하께서는 왕이 될 수도 없는데 공부를 해서 뭘 합니까?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왕의 아들이라면 누군들 왕에 오르지 못하겠습니까? 라고 답했사온데 지금 대군께서도 학문을 좋아하시니 제 마음이 기쁩니다 엄연히 세자가 존재하는데 다른 왕자에게 왕이 될 수 있다고 부추기다니 왕자는 세자에게 잠재적 경쟁자이자 위협이 되는 존재였기 때문에 항상 조심 또 조심해야 하는데 태종이 세자 이방섭을 제거하고 왕이 된 지 얼마나 됐다고 세자가 아닌 왕자에게 이런 선동을 했다간 자칫 목이 달아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는데요 충령이 정말 왕위에 욕심이 없고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싶으면 버럭 화를 내며 반박해야 했지만 충령은 별말 안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다시 생각해보니 그 자리에 다른 사람들도 있었는데다 잘못해서 태종의 귀에 이 말이 들어가면 자기도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충령은 먼저 태종을 찾아가 이 사실을 전합니다 하지만 태종은 남재가 그런 말을 하하하 그 양반 술 취하면 그런 말도 하는구나 라며 그냥 넘어갔는데요 이렇듯 양령의 세자 자리가 위태로운 상황에서 충령은 자꾸만 자기 존재감을 어필했고 태종이 양령을 폐위하자 가장 유력한 다음 세자 후보로서 신하들의 지지와 함께 마침내 세자에 오르게 된 거죠 세자를 충령으로 바꾼 지 고작 한 달밖에 안 지났는데 태종은 충격 발언을 합니다 세자에게 왕위를 물려주겠다 아니 되옵니다 전하 전하께서 강경하신데 벌써 양위라니요 게다가 세자 조하께선 아직 세자가 되신 지 한 달밖에 지나지 않았사옵니다 부디 세자께서 준비되실 때까지 기다려 주시옵소서 태종이 선의 파동을 일으킨 게 여태 한두 번이 아니었기에 대신들은 항상 그랬듯이 그냥 태종이 쇼를 하는 줄 알고 이번에도 원래 하던 것처럼 적극 반대를 하고 나섭니다 그러나 태종은 이번엔 단단히 마음을 먹었는지 아예 즉위식까지 진행시켜 버리는데요 그렇게 세자가 된 지 고작 두 달 만에 왕위에 오른 충령대군 이 왕이 바로 우리가 익히 아는 세종대왕입니다 그런데 태종은 왜 이리 급하게 왕위를 넘겨준 걸까요?